국방 한계선 NLL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열람한 뒤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방 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다. 대화록 전체 공개도 가능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2부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대화록을 직접 보고 온 분이세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서상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상기입니다. 검찰에 고발당하셨네요. 아, 그러신가, 그런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예, 정치적인 고발 뭐 흔히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 정치적인 고발이다. 예, 예.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절차 무시한 채 열람하고 그걸 언론에 공개까지 한 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공공 기록물 열람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고 또 뭐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을 우선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선에서 예.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법적인 제약이나 예의를 갖추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지금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주당이 주장하기로는 서상기 의원이 본 그 국정원 보관 기록물은 국가기록물보관소에도 있는 똑같은 기록물이다. 그런데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있는 건 대통령 기록물이고 똑같은 게 국정원에 있으면 공공기록물이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하고 공공기록물 차이는 법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생산 주체, 예. 그다음에 관리 주체, 여기 어디 있는가를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 없고 야당은 지금 계속 뭐 이런저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예.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논란할 지지도 없고 또 뭐 자기들한테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을 바쳐 지킨 NLL을 포기를 했느냐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저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지 이걸 덮기 위해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들도 이제 정말 그 아마 참 짜증이 나실 겁니다.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밝혀야지. 아, 절차상의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물타기다. 본질은 아, NLL 대화 내용이 뭐냐 이거다 이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물타기가 물이 타집니까 그게 정도 문제지.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 절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게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기밀 2급에 해당하는 비공개 문서다.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법에 금지된 거다. 왜냐하면 이건 외교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외교상도 문제도 없고 또 이거는 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은 일단 대한민국의 영토선이고 생명을 바쳐 지킨 NLL 포기한 거 이거 정말 이 국민을 배신한 거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한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받아줄 용이 있고 다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뭐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이 열람 사실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까, 서 의원님? 청와대 알 수가 없죠. 몰랐습니까? 야, 당연하지. 알 수가 없죠. 제가 한 건데 어떻게. 근데 국정원에다가 열람 요청을 하셨을 때 이런 민감한 사안을 국정원장이 청와대 제가 없이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는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자꾸 이런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정말 이제 저 내일이면 6.25고 6.25 63주년이고 예. 저 이제 주말 되면은 저 연평해전 저 있었던 날 아닙니까? 음흠. 이런 중대한 일을 청와대가 알았느냐 뭐 야당에게 몇 시에 연락했느냐 뭐 무슨 기록물이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건 저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NLL 우리 목숨 바쳐 지킨 NLL 목숨 바쳐 지켜야 될 NLL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NLL을 예? 포기했는 발언을 그것도 딴 데도 아닌 김정일 앞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국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보고했냐 안 했느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 예. 이거 이제 공공기록물이 아닌지는 얼마든지 또 우리가 판단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는 자꾸 야당이 그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큰 걸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린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예. 더 지금 심한 겁니다. 이건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손가락으로 햇빛을 가리려고 노력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성, 예, 예. 적법 열람의 적법성, 또 공개의 적법성 논란을 자꾸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예, 예. 것은 오히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사건, 국정원 국정조사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물타기용으로 지금 NLL 발언을 다시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물타기 하시는데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물타기가 아니라 물을 바가지처럼 갖다 부어준 겁니다, 우리한테. 왜냐하면은, 지난 14일 날, 그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그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NLL 포기 발언은 논란은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바로 18일 날, 바로 제가 열람 요청하고, 요청에 들어가고, 또 뭐 고발하고, 바로 액션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촉발된 거지 저희들이 무슨 물타기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기 위원장께서 이 NLL 발언, 요 대화 남북 대화로 관련된 것 때문에 정보위를 열 수 없다고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선상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하고는 전혀 그건 좀 잘. 너무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시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정보위를 제가 안 열겠다고 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열자고 했습니다. 다만 열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사이버 테러 3월 20일에 당했잖아요. 예, 예.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논의하자. 법안 논의하는 게 국회 할 일 아니냐. 그거 논의하고 그다음에 시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국정원 여직을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안 열린 거지. 예, 안 열겠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 사이버 테러는 이 NLL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아니에요. 관련이 되지만은. 예, 서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사건의 국면 전환용 카드,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라면 국정원 국정조사 먼저 응해라.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발언록도 전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 대충 종합해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참 엄청난 그것도 다른 데서 아니고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확실히 해놓고 검찰에서도 두 번 확인했고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공개가 되기만 되면은 정말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예? 아마 끊임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다른 걸 앞에 내일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빨리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이걸 국정조사 먼저 하자 또 뭐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국회의원 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자 하는 거는 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적합한 우리말 표현은 꼼수입니다. 꼼수다. 예,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전제 조건 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도 끊임없이 거짓말했고 지금 이제 우리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금 딴 이야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보자 그러는데 그 시간이 뭐 끄는 건 언제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눈은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국민들은 정말 지금 몇 번 속고 몇 번 배신당하고 했는 겁니다. 예, 내를 포기한 거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끊임없이 거짓말한 거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배신당했다. 검찰에서 확인된데도 불구하고 또 딴 거 먼저 하자. 딴 거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민주당 쪽에 지금 매간 뭐 또 그다음에 뭐 음모 예. 기타 등등 다 밝혀져야지요. 그런 느낌을 바랍니다만은 밝혀는 져야 되고 그 절차가 사법 쪽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고 국민들 예직원 댓글보다도 이 NLL보다도 예직원 댓글에 더 관심 많은 국민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전혀 아니고 국정조사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 국정조사고 이것을 전체 공개하는 건 또 따로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서상기 의원님 정상회담 발언록에 뭐 부분 공개든 전문 공개든 이게 외교상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외교상 문제를 들먹거리는 것도 또 이걸 지금 지연시키기 위한 또 여기에 뭐 조금 흠집을 내기 위한 건데 이것도 손가락으로 지금 하늘 가리기 손바닥이 아닙니다. 그것도 꼼수입니까? 외교상 문제 들먹이는 것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계 역사상 외교 역사상에 네. 지난 100년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도 그렇고 그러면은 김정일 앞에 가서 목숨 바쳐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킨 NLL 또 우리 방위의 아주 최첨단에 있는 NLL을 포기하는 발언 한 거는 그게 저 역 뭐 저 외교상의 역사상에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어떻게 된지 이 문제는 사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예. 뭐 이게 공공기록물 따지고 무슨 외교상 따지고 이게 정말 크기로 따지면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표현 썼다가 그 저 생각납니까? 바위하고 깃털의 무게 차이라고. 예예. 그야말로 이게 바위하고 깃털의 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 엄청난 바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걸 저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깃털 들고 얄랑얄랑 흔드는 거나 지금 뭐가 다릅니까 이 짓이. 근데 일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걸 전체 공개한다고 해도 이 논란이 맥락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세계에다가 우리는 정상회담 해놓고 이걸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는 나라라고 발목만 잡히는 거 아니냐. 득될 게 없다. 아니,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이미 사실이 그렇게 그 김정일 앞에 가서 NLL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이미 드러났는데 그걸 더 이상 어떻게 감춥니까?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죄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걸 얼마든지 따져도 이게 뭐 정계인멸이나 누가 도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전체 공개해서 한쪽이 잘못으로 뭐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책임진다 아닙니다. 저도 책임진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책임진다 아닌다는 말을 할 정도의 그런 평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뭐 국회의원 자리를 뭐 물러나겠다.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예, 예. 국회의원 자리를 물러날 그런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원이 뭐 반수가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두고 뭘 이걸 뭐 이거 잘못됐니 전례가 있느니 없느니 외교니 뭐 예. 시간이니 무슨 뭐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니 뭐 국회의원 뭐 책임지겠다 사실 그런 그 한 사람의 책임으로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예. 이거는 국회의원직이 아니고 이거는 목숨을 걸어도 부족한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 여기에 무슨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예, 걸고 예. 책임지고 한다는 게 이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 질문은 안 드리고요. 다만 뭐 이미 논란이 된 부분이니까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직접 예. 열람하신 발췌본은 몇 페이지짜리인가요? 서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짜리. 예. 거기에 정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라는 발언이 들어있었습니까? 예, 그거 하나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 발췌본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분명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검찰에서도 두 번이나 확인됐고 지난 대선 때도 이래저래한 경로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내용 요약해놓은 거기 때문에 맥락, 전체 맥락을 다 읽어보면 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 이제 저 원문 공개하고 나면은 아 이거는 김정일이 의도를 떠보기 위해서 한번 해본 이야기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하는 태도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맥락이고 그 내용이고 분명히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한 겁니다. 한 국민을 배신한 건 배신한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 건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그걸 어떻게 자꾸 지금 이상한 걸로 궤변을 자꾸 덮으려고 노력하는 거를 그거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새누리당의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을 먼저 만났고요.